현지 시각 6월 28일 미 하원 1월 6일 진상조사특위 공개 청문회에 트럼프 전 대통령 비서실장 보좌관이었던 캐서디 허친슨이 출석했습니다. 의사당 폭동 당일 백악관에서 직접 겪었던 트럼프 당시 대통령 행적을 증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대선 결과를 부정하는 폭동을 지지한 것은 물론 의사당으로 가겠다며 차량 운전대까지 빼앗으려 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The president reached up towards the front of the vehicle to grab at the steering wheel. Mr. Engel grabbed his arm, said, "Sir, you need to take your hand off the steering wheel." 이뿐만 아닙니다. 모두 8차례 열렸던 미 의회 특위 공개 청문회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선거인단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불법인 줄 알면서도 펜스 당시 부통령을 압박했으며 의회 폭동을 막을 수 있었지만 방조했다는 증언이 쏟아졌습니다. 관련 증거를 대거 없앴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는데 그 정점에 바로 2021년 1월 6일 행보가 있다는 겁니다. I think right here we're going to walk down to the Capitol and we're going to cheer on our brave senators.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의회 폭동 당일 백악관을 등지고 왼편으로는 저 멀리 의사당이 위치한 바로 이곳에서 지지자들을 향해 직접 행동에 나설 것을 선동했습니다. 미 하원 특위가 다음 달 트럼프 전 대통령의 헌법 위반은 물론 형사 기소 의견까지 포함된 중간 조사 결과를 내놓을 거라는 관측이 제기되는 이유입니다. And on January 6th, Donald Trump turned their love of country into a weapon against our capital. And our constitution. 정치권 판단과는 별도로 수사 당국에선 이미 여러 형사 사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자택 압수수색으로 불거진 기밀 문서 불법 반출 혐의는 물론 탈세 의혹에 더해 기존에 알려진 대선 불복 관련 혐의 대부분이 수사 대상입니다. 미 법무당국은 수사에 성역은 없다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 기소 여부에 대해선 일단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No person is above the law in this country. Nothing stops us. No person is above the law in this country. I can't say it any more clearly than that. 공화당에선 당장 정치적 배경이 의심스러운 수사라는 압박과 함께 야당 탄압에 맞서야 한다는 주장이 거세졌습니다. Nobody's above the law. But the law needs to be above politics. So if you're a Republican conservative, And you hear the FBI is going after Trump again. It sounds alarm bells. 실제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진행 중인 공화당 내 경선에서 핵심 판단 기준은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 여부로 귀결된 지 오래입니다. 탄압받는 정치인 이미지를 앞세워 지지자 결집에 나서는 겁니다. 다만 측근 인사가 증언 거부로 유죄 판결을 받은 데다 청문회에서 제기됐던 책임론에 대한 여론의 호의적 반응 등은 새 확산의 악재라는 평가입니다. I stand with Trump and the Constitution, and I will never back off that ever.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급변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바탕으로 차기 대권 도전 공식화 시기를 앞당길 거란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We may just have to do it again. We have to straighten out our country. Finally,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와 수사에 대한 평가가 11월 중간선거 구도의 중요 축으로 자리 잡히는 셈입니다. 여기에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 수호를 내세웠던 1월 6일 조사특위 활동 역시 미 공화당의 무효화 공세 속에 당초 취지와 달리 정치 쟁점으로 귀결되고 있습니다. Constitution doesn't protect just Democrats or just Republicans. It protects all of us. We the people. And this scheme was an attempt to undermine the will of the people. 바이든 정부 평가라는 성격에 더해 의회 폭동의 배후와 책임을 둘러싼 논쟁까지 가세하면서 석 달도 채 남지 않은 미국 중간선거의 중요성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기현입니다.